오늘은 시편 2편 하나님 아들의 직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1편과 2편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편은 제왕시입니다. 제왕시, 왕이 등극할 때 불렀던 노래죠. 왕의 등극의 노래입니다. 이제 이 왕의 등극의 노래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다윗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2장 1절입니다. 민족들이 허사를 경행하는 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가,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시를 적는 기자가 그 이방인들이 분노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왜 화를 내느냐, 이 뜻이죠. 너희들 도대체 왜 화를 내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가끔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한국 사회를 크게 이바지했고 이렇게까지 한국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크게 기독교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분을 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독교에 대한 분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이득은 다 보고, 기독교에서 오는 이득은 다 보고, 또 기독교에 대한 문제를 막 이야기하게 되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것처럼, 여기서도 다윗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왜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분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내지 말고 분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뭐든지 무골호인처럼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있으면 당연히 화를 내야 되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아주 빈정거리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당연히 화를 내야 되죠. 그런 것까지 참는 것은 저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의심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를 욕하면 당연히 화가 나듯이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왜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자기 인격이 침해받으면 참지 못하면서, 자기가 조금 손해받으면 절대 양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허황되게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여러분들은 가만히 놔두냐 이 말이죠. 당연히 화를 내야겠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을 분노하는가, 그러면서 또 하나 뭡니까? 민족들의 허사를 경영하는 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이제 그 다음에 2절 보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이 2절에 1절에 처음에 나와 있던 이 허사가 뭐냐, 이 허사는 뭐냐면 세상의 군왕들이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첫 번째는 다윗 및 그들의 왕이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이 본문이 궁극적으로 표현해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직접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리인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기름 부음 받는 자죠. 메시아이면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는 중보자 또는 중재자, 대리자, 이 사람을 향해 대적하더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지만 여기에서는 누구를 말하냐 그러면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좀 더 우리한테로 이야기하게 되면 주의 종인 우리나 주의 종들을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2장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누굽니까? 처음에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사울로 핍박을 받았죠. 그 다음에 사울의 주변에 있던 관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또 이스라엘 도처에 깔려 있으면서 사울에게 아부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그 핍박을 다 이겨나니까 이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블레셋 족속, 이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며 3절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계략을 꾸며가지고 결국은 내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않냐 이 말이죠. 사울은 분명히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이 절대로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끝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권력을 갖고 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도 남을 만한데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음모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왜?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니까 한 그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왜 하나님 택한 자냐 그러면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나는 하나님 택했어라가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걸 분명히 압니다. 왜 압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왕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냥 베들레헴 지역의 한 부자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고 그 막내는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왕이 돼야지 왕권을 가지고 내가 호령해야지 이런 야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마음도 없었고 또 왕이 되고자 하는 작전도 뭐 설치지 않았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죠. 지금의 대통령은 안 그래요. 지금의 대통령은 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았다 이런 생각 별로 안 듭니다. 왜? 자기들이 젊었을 때부터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정치했고 그 정치하면서 왕이 되고자 해서 수많은 논쟁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리를 들쳤을 것이고 그들을 다 경쟁해서 이겨서 왕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된 거죠. 자기 노력으로 됐고 마지막에 신이 방점을 찍었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쭉 살아오다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윗처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은 전혀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시편을 쓸 때는 이미 다윗이 왕이 될 때입니다. 이미 다윗이 왕이 될 때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한들 너희들이 나를 대적할 때 그냥 이스라엘의 한 왕을 대적하는 것 같고 너희들이 나를 대적할 때 나랑 같은 라이벌을 대적하는 줄 알지만 사실 너희들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적하는 것은 사실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지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가득 있는 것입니다. 가득 가득. 그러니까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예, 여기서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의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이런 애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조공을. 그러니까 그런 부자스러운 거 다 끊어버리자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렇게 백날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직접 체험해야 아 나는 하나님의 택자고 나를 공격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저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제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참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셨어요.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목사님.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저도 스스로 저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한다고 생각해요. 별로 요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를 대적하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마음이 생겨요, 저도. 이런 게 그냥 자동 발전소에, 이게 너 정말 교만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을 욕하거나 여러분을 대적하게 되면 이 마음 딱 생깁니다. 허사 경영하지 마라. 허탄한 일 하지 마라. 니네들이 그렇게 다 입을 합쳐서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 혼난다. 이런 마음 여러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그 뭡니까 꾀를 내고 무엇을 한들 하나님은 그러고 있는 너희를 보면서 비웃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많은 교회와 그런 또 교회가 당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정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거든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데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수적인 기독교가 일반 사회주의적 사람들 눈에는 기득권, 기독교, 대기업, 미국 이렇게 입고를 두고 있습니다. 대기업, 기독교, 자본주의, 미국, 기득권, 보수주의, 요것을 보편적인 사회주의 사람들은 이꼴로 봐요. 이꼴로 동등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무리 속에 기독교가 끼어가지고 지금 사회주의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기독교는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독교를 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비웃고 있다 이놈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칠 때는 어떻게 칠지 우리도 모른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핍박을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지금 공격하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이 실컷 괴사를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꾀를 내고 있지만 백날 너희들이 그래봐라.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래, 너희들 똑똑하지?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 그들하고 논쟁하기에 너무 불안해요. 왜? 너무나 똑똑해서 너무나 아는 게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너희는 땅에 있을 것이고 나는 하늘에 있는 자다. 5절 말씀에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그렇잖아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자 봅시다. 하나님을 비웃죠. 그러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죠. 얼마나 지금 중국 저기에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정말 깜짝을, 어느 정도 핍박을 하냐면 중국은요, 만약에 경상남도에 있는 목사가 경상북도로 가려고 그러면 경상남도의 도청에다가 내가 경상북도 간다는 걸 신고해야지만 갈 수 있는 게 목사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은 비슷한데 목회자는 이 도에 있다가 저 도로 넘어갈 때 이 도에서 종교국에다가 내가 경상남도로 북도로 여행을 갑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만 목사는 허가를 받고 갑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목회자를 대우하는 거예요. 예, 말할 수, 왜 이 사람들이, 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자를 꽝꽝 묶었냐면 이렇게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한국 목사님이 와서 가리키는데 그 목사님을 들으려면 많은 지방에서 이곳에 모여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를 중국에서는 금지시킵니다. 외국인 목사에게 목회자들이 교육받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금지를 시켜봐도
몰래 또 몰래 이렇게 배우니까 이제 중국에서 아예 흑룡강성에 있는 사람은 흑룡강 밖에 나가지 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국입니다. 이게 중국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정말 중국 좋아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좋아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를 완전히 그렇게 옮아맵니까? 중국 사람들이 나와서 한국을 나올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 목사님들은 거의 한국 못 나와요. 다 비자 철회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철저히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고 기독교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중국의 여러분 마음이 열립니까? 예?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어떻게 그런 중국의 여러분 마음이 열려요? 저는 안 열리던데요. 제가 수없이 중국 가가지고 수없이 중국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가르쳐도 저는 마음에 중국의 문이 안 열려요. 마음속의 문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인구가 많고 제일 무지막지하고 제일 강대국일지라도 너희 같은 애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면 끝나. 주님의 말하십니다.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주선을 띄우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어도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도 너희들 바이러스 하나면 끝나잖아. 이게 바로 이 지금 5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이 5절 말씀이 대단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벌을 계속 내리시는데 성도들은 그 벌을 보고 회개하고 불신자들은 그 벌을 보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시는데 복된 자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얻을 것이고 망할 자는 그 고통 속에서 분노하고 어금니 갈다가 죽습니다. 지금 5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다시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들을 놀래어 이르기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 뭐라냐면 너희들 함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주님의 대리인들 공격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 사람을 대적할 때는 단지 자연인의 그 홍길동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를 보내신 뒤에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죽을 것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7절 말씀에 이렇죠.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죠. 여기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즉위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내 왕이 되었도다. 오늘날 내 아들이 되었도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다. 이게 뭐냐면요 오늘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이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오늘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아들로 삼았다. 근데 모든 세상의 군왕들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죽이려 그래도 오히려 네 나라는 땅끝까지 전달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새롭게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요. 신학생들하고. 근데 저는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말씀만 그냥 전하고 있어라. 말씀만. 뭐 다른 걸로 하지 마. 상담이니 뭐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말씀만 그대로 전하라.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석 그대로 보고 이 책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을 여러 가지 참조하면 그대로 나온 것을 보고 설교하고 여기다가 우리 교인들에 맞게 요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나온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 그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결코 등경 위에 둘 것이다. 그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그 말인 것입니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만 있으면 너의 땅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9절에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다. 여기서 이제 뭐냐면요, 이 철장이 뭐냐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그 뭐라 할까요, 쇠로 된 긴 지팡이에요. 쇠로 된 긴 지팡이 끝에 이렇게 이 둥글둥글해서 막 이제 장비처럼 막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다윗에게 말합니다. 또는 그리스도에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부술 것이다. 너가 그들을 깨부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 다른 그 사람들 깨부시는데, 9절에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그들을 어떻게 깨버리냐, 철로 질그릇이 깨듯이 그냥 계속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만 가지 질그릇이 깨듯이 깨버리겠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가 철장이 있어야, 우리 손에 철장이 있어야 됩니다. 철장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저 질그릇을 다 깨버릴까요? 그 무기가 뭘까요? 철장이 뭘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즉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살아 있으면 돼요. 입만. 그 옛날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입만 살았다 그랬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입만 살았다면 그런 덕담을 해주고 그랬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입이 무기입니다. 입이. 입이 무기고 입에서 나오는 이 불칼이 무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나와 있잖아. 그 입의 막대기로. 그의 입술은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한테 말한 게 뭐냐면 이 입에 나오는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입. 입.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면요.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단 말이에요. 날성검이. 그냥 둥탁한검이 아니라 날성검이. 계시록 2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 속에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과 내가 검이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서 보면 철장이 나와요. 계시록 19장 15절 이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의 철장이 이 시편의 2편 9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시편 2편 9절 말씀을 가지고 했던 그 계시록 19장 15절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러므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예리한 검, 철장 또는 막대기, 이것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 입에서 나오는 철장, 입에서 나오는 칼,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로 세상을 후려패라는 겁니다. 이걸로 세상을 후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 말만 잘하네. 그게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말을 잘해야 되고 이 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논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논쟁으로 여러분이 딱 굳어지면요, 기독교 논쟁으로 무장이 된다 그러면 세상의 논리는 전부 다 이 사기 그릇처럼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내 앞에 와가지고. 옛날에
이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동영상을 봤냐면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교 몇 군데 뭐 스탠퍼드나 뭐 에일 대학교나 하버드나 이런 데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진화론자들이잖아요. 그죠? 전부 다 진화론자들이에요. 그때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이랬어요.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를 믿습니까? 당연히 진화론이 다 교수들이에요. 교수들인데. 그럼 처음에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 교수들이 지금 토론을 하자는 겁니까? 말지 않는 겁니까? 아, 나한테 질문한 겁니까? 따지러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이 처음 물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한테 지금 따지는 겁니까? 뭐 합니까?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에요.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스탠퍼드 대학이에요. 이런데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 교수들한테 그럼 이 시대에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화를 내면서 나랑 싸우자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하버드 교수의 할아버지일지라도 첫 번째 물질을 어떻게 밝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논리로 무장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을 대항해 싸울 때 말로 논리로 논박으로 싸우는 거예요. 논박으로 봅시다. 고린도후서 봅시다. 그대로 보시고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죠. 4절.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 각 사람들 마음에 굳어있는 인생관, 세계관, 고집, 아집 수많은 것들 자기 안에 쌓여있던 그 진 그걸 어떻게 파해버리냐? 어떻게 깨버리냐? 5절 말씀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예, 논리적 싸움, 이론적 싸움이에요. 기독교와 세상은요, 논리 싸움입니다. 말빨 싸움이에요. 논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논쟁 진 거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논쟁 진 거 봤어요? 다 논쟁할 때 구약, 신약 다 가져와서 다 하면서 이것 봐라, 이것 봐라.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막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 이방인이다. 그랬어요. 이방인이다. 니네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 이방인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 공격할 때 구약의 율법 가지고 이방인들 공격할 때는 이 논리 가지고 그들을 다 이겨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누구한테 논리적으로 지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밤에 전화와가지고 나 이거 몰렸어요 목사님 어디를 찾아봐 그러지 말고 내가 뭘 찾아줘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 지금 논쟁 붙었는데요 내가 찾을 수가 없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논리적 반박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만 제대로 알고 신앙만 제대로 알잖아요. 교리만 제대로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허점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왜? 그들은 근본적으로 시작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하나님도 없고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논리적으로 금방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전사가 우리에게서 많이 나오길 주님 축원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도 안 지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에게 복종하느니 뭡니까? 모든 이론을 그리스 이론으로 압도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웠던 이론들 그리고 또 내가 연구했던 것들 그 많은 이론들을 그리스도의 논리로 뭉개버리는 게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구원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리고 이 말씀의 검으로 계속 뭡니까? 입에서 막대기가 나오고 입에서 칼이 나오고 입에서 철장이 나와가지고 저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을 깨버리라.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 말씀의 칼이 입에서 나온 칼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찌르면
이 속에 있는 내 세상, 내 세계관 있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세계관, 내가 또 커서 만들었던 세계관, 이 세계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둘이가 엄청 싸워. 이 둘이가 싸우게 내비둬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검이 이깁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이고 얘는 인간이니까. 얘가 아무리 강력한 진이라도 하나님의 칼이 돼서 다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는 앉아가지고 무식하게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논박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논박하고 깨버리는데 논박에서 깨져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한번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과 싸우는데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철장이 필요하는데 그 싸움은 우리 육의 소욕이 아니고 영적인 거거든요. 그럼 그 영적인 게 뭐냐? 논쟁입니다. 논쟁. 논쟁에서 이기는 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때에 불법을 일으킨 자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입에서 칼로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 공격할 것이다. 근데 아까 제가 시편 2편 9절 말씀하듯이 그들은 그 공격을 보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를 죽입니다. 그들을 죽여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해야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난도질하는데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아집 가지고 그 무릎 앞에 꿇지 않은 자는 그 칼로 죽이겠다라는 것이에요. 칼로. 다시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시편 2편 9절 말씀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10절 말씀에 너희들 군왕들아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거 그 모든 게 허사야. 그 모든 게 허사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감히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싸우고 있어. 그런 너희들 왜 그러니? 너희들 죽고자 스스로 자처하는 거냐? 너희들 군왕들아 나한테 와서 지혜를 배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봐봅시다. 어떤 사람이 진짜 문제냐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군왕들아 그 다음에 군왕들아 세상의 관원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뭐냐면 당대에 자기 스스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성공해가지고 높은 권력에 올라가든지 많은 부자가 되든지 많은 학식을 쌓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남한테 굴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남한테 굴복하는 것을 패배한다고 생각해요. 패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도 머리를 뽁짝 들면서 굽히지 않는 거예요. 굽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너희들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옳다고 이야기해도 결국은 너희는 하나님에게 너희는 없어져 버릴 거야. 그때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 떨지 말고 지금 하나님에게 두려워 떠라. 이거 재밌는 게 있습니다.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뭐냐? 무릎 꿇어라. 이 말이 무릎 꿇어라. 여러분 아마 그 영화 보면 알 겁니다. 영화 보면은 쭉 나가가지고 어때요? 완전히 그 황제가 탁 다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린 다음에 너가 나한테 항복할 거냐 대항할 거냐? 내가 항복합니다. 이러면서 무릎 꿇고 손등에다가 뽀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은 무릎 꿇고 항복해라. 그렇지 않냐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 길이 뭐냐면 내가 한참
잘 달리고 있을 때, 내가 한참 잘 달리고 내가 뭐나 얻고 그 분야에서 뭔가 성공해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 한 사람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쳐서 일벌백계에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망할 사람을 높이 띄워요. 높이 잘 살게 합니다. 부자로 만듭니다. 높이 성공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쳐버려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야, 권력이 10년이 안 가는구나. 권불 10년이구나. 깜짝이야. 저렇게 떵떵거리는 사람이 한 방에 가는구나. 아이고야. 그것을 믿는 자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칠 사람들을 잘 되게, 성장 잘하게, 성공 잘하게 하나님 내비둡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길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는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 급함이 뭡니까? 급함. 그 다음에 읽어봐요. 한 방에. 한 방에 간단 말입니다. 한 방에. 그냥 매스컴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 다음날 딱 났던 매스컴에 그냥 네이버에 쫙 도배가 돼버리는 겁니다. 홍길동이 이상하다 이러면서 딱 도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너희들 그러지 않으면 나를 대항해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해 싸우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 이제 이렇게 중보자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 목사들의 설교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거기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거기에 입맞추지 않아요. 왜? 한 방에 가려고. 누가 보든 저는 하나님께, 쟤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칼, 이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러려 그럼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칼이 분명히 선포가 됐고 날카롭게 여러분 양심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것에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고 있습니까? 여기 특별히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다. 이게 뭡니까? 군왕과 관원들은 다른 사람에게 지혜나 교훈 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교만한 자들아, 이거예요. 교만한 자들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았다가는 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이 이거지만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교만한 거예요. 그게 내가 좀 돈 벌었지. 이게 교만한 게 아니야. 이건 어리석은 거죠. 나 돈 벌었어. 나 지갑에 돈이 많아. 이건 어리석은 거고요. 교만은 하나님 방식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방식을 매 설교 시간마다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 듣고도 안 변한다고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